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고 좀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그냥 빈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다가 좀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역구 기준으로는요. 주역구 기준으로는 이제 관사 있죠. 관사 뭐 어나 더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쓰게끔 보통 출제를 합니다. 학교에서 학교 시험 자체를 보통 그렇게 출제해요. 그럼 이거를 신경 안 쓰게끔 출제한다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서술형이 작년 기준으로 주역고가 5문제가 나왔었거든. 객관식 21문제에 서술형 5개, 이렇게 총 26문제가 나왔었어.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영작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지문을 이렇게 주어주고 빈칸 빵 뚫어놔. 여기에 들어갈 말을 영작해라. 뭐 이렇게 이제 시험을 내는 거야. 시험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냐면, 조건에 이제 그 힌트 단어가 나오거든. 힌트 단어. 근데 힌트 단어를 다 줘요. 여기 있는 거를 전부 다. 어가 됐든 더가 됐든 이런 걸다 줘요. 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사실 보고 충분히 이제 영작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관사 쪽에는 좀 신경을 잘안 쓰게끔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장은 이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이것보다 이제 지금 숙제한 거를 쭉 둘러봤는데, 여러분께서 좀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것이 이제 있어요. 제 입장에서.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 특히 이제 그 서술형 대비 이제 영작 그 이제 숙제를 할 때, 내가 이제 한글 구문 분석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하고 이제 숙제 그 안내에서도 이제 얘기를 해줬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너네 일부러 힘들라고, 내가 속된 말로 너네 엿먹으라고 그렇게 하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제 왜 한글 구문 분석을 하라고 하는지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주역고에서 영작 시험을 내잖아요, 영작 시험. 근데 이 영작 시험이 제가 얘기하는데 그대로 출제가 된 적은요, 한 번도 없어요. 빵프로야, 빵프.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변형돼서 나왔었어요. 전부 다. 항상. 매 시험마다 그냥 영작하라고 이렇게 내는 문제는, 제 기억으로 한 번인가, 아, 한번 있었다. 한 번. 한번 있었어요. 작년 2학기 기말 때. 그때 한번 나왔는데, 근데 그때는 변형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다 틀렸어요. 왜냐면은 그 문장 자체가 되게 어려웠어서. 그러니까 그런 문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제 변형을 해서 이제 학교에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때 하던 것처럼 제가 나눠드린 주요 문장을 너네한테 열심히 학습해라라고 하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암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암기해서 쓰기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암기해서 쓰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암기를 하겠죠. 단어 암기하듯이 그냥 외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외워서 쓰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서 살짝 말이 변형됐어. 그럼 그 변형됐을 때도 너네가 쓸수 있느냐? 이걸 이제 말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문에는 만약에 뭐 제가 쉽게 하나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본문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럼 이 What are you doing 연습을 너네가 막 했어. What are you doing 막 여러 번 쓰면서 이제 외웠어 이거를. 근데 시험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이제 힌트 단어에 What이 안 나오는 거야. What이 안 나와. 뭐 예를 들어서 뭐 Which라는 놈이 나와 있어. 그리고 막 힌트 단어에 막띵 나와 있고, 봐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러면 이렇게 힌트 단어가 나왔을 때도 우리가 얘랑 비슷한 의미가 되도록 영작을 할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내가 외운 거는 죽어라 외운 건 이건데 시험에는 이렇게 나온다니까. Which things are you doing?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시험에는. 그러니까 암기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부 내신 대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유념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외워야 하는 거는 저는 아주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세 가지. 암기가 필요한 거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첫 번째가 뭐냐? 단어와 수거죠. 단어와 수거. 그리고 두 번째는 어법 개념적인 부분이죠. 어법 개념. 그리고 세 번째는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세 가지는 암기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근데 나머지는 특히 막 영작 제가 막 뽑아준 거 있잖아요. 외우라고 준게 아니야. 외우라고 준게 아니야. 여러분한테 한글에다가 구문 분석을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한글에 구문 분석을 해보니까 주어, 보어,
동사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영어식 어순으로 쓰면 주어, 동사, 보어 이 어순으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한글에 이렇게 구문 분석을 할 수 있으면은 이 어순을 배열하는 거는 사실 껌이라는 거죠. 어순만 배열하면 되니까. 이제 단어만 알면 되죠. 이 다음부터는. 그래서 제가 한글에다가 구문 분석하는 걸 연습하라는 취지로 그 여러분이 이제 그 잠깐만 줘볼래? 서술형 그거? 그 서술형 후보 문장을 보면은 맨 처음에는 원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넘겨보면은 5페이지에 서술형 후보 문장으로 이렇게 뽑아놓은 애들이 있잖아요. 한글과 영어가 둘 다 나와 있잖아. 이거를 왜 줬냐면 여기에 쓰여 있는 걸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다음 문장들은 서술형 영작 후보 문장들입니다. 일부 내용은 교과서 본문의 내용을 변형하였고 그동안 검증되었던 서술형 1, 2등급 서술형 대비 공부법을 지켜서 공부해 주세요. 그래서 아래 1, 2, 3단계가 써 있는데 1단계 영어를 먼저 구문 분석해봐라. 2단계 한글 구문 분석을 통해 한글만 보고 마음속으로 영어로 한번 말해보고 3단계 한글 구문 분석만을 보고 너네가 마음속으로 영작이 가능하면 그러면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서술형 테스트를 보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거를 안 읽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 서술형 후보 여기 이렇게 뽑아놓은 문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영어의 구문 분석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한글의 구문 분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뒤에 나오는 한글 구문 분석 및 영작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게 원래 어순이라고. 근데 여러분은 앞에 거를 제대로 봤느냐? 제대로 안 봤을 거예요. 그냥 정답지 정도로만 여러분이 확인을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학습법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글 구문 분석을 우리가 할줄 알아야 변형된 영작에 우리가 대응을 할수 있어서 그런 거야. 그거 그냥 암기하라고 하면 나도 편하지. 뭐하러 한글에 구문 분석하라고 해. 검사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번거롭고 만드는 입장에서도 번거로워요. 그냥 내가 문장 한 10개 뽑아주고 이거 다 외워. 이러면 끝이야. 이게 이제 내 입장에서 단순하거든.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험이 변형돼서 나오잖아. 변형돼서 나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작을 해야 되는지 그 원리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시험에서 틀릴 수밖에 없고요. 학생들의 등급을 가르는 가장 큰 요소는 1순위는 무조건 서술형이에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서술형 연습을 그렇게 하라고 따로 이렇게 뽑아준 겁니다. 아시겠죠? 취지가 그렇다고요. 취지가 암기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하나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일주일 내신 대비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아직 시험 보기 전까지는 시간이 그래도 꽤 많이 남은 상황이죠. 오늘이 3월 28일이고 약한달 정도가 이제 남았습니다. 시험까지. 제가 한 주간 내신 대비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쭉 지켜봤을 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되게 많이 아쉬워요. 저는. 아쉬워. 이 아쉽다라는 게 뭐가 아쉽냐면요. 뭐 숙제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이게 내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뭔가,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뭐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는데 뭔가 좀 학습에 간절함이 없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여러분 뭐라는 거 아니야 이거. 뭐라는 게 아니라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한명한 명을 보면은 아 내가 진짜 이번 시험에 어떻게든 잘해갖고 무조건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아야겠다. 이런 좀 열이라고 해야 될까? 아 사실은 좀 그런 게잘 느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하지만요. 왜 그러냐면 일단 한주 동안 제가 우리 이제 주역고 1학년 반도 있고 2학년도 이제 제가 지금 두반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등부도 이제 한반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수업을 쭉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되게 웃긴 게 중학교 3학년 친구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이두 학년이 제일 열심히 해요, 지금. 이두 친구들은요. 중3애가 주말에 카톡을 나한테 한 30개를 보낸 거야. 계속 보내 카톡을. 뭔가 하고 봤더니 질문을 이만큼을 보냈어. 질문을. 선생님 제가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서 이게 좀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걸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질문을 이만큼을 보내는 거야, 얘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물론 나도 사람이니까 조금 귀찮긴 했어. 좀 귀찮긴 했는데 근데 너무 기특하잖아.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주말에 이렇게 막 카톡 보내고 하는 것들이 너무 기특하잖아. 그래서 다 답장을 해줬어요. 그런 거를.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카톡으로 이제 답장해 주는 데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화요일 날 오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조금 일찍 오면은 선생님이 좀 이렇게 첨삭을 해줄게 하면서 그 친구는 저한테 얻어가는 게더 많은 거죠. 똑같이 학원을 다니는데 누구는 저한테 얻어가는 게더 많은 거고 누구는 평범하게 얻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좀 아쉽다고. 제가 지난 첫 시간에 얘기했던 제일 1순위 강조했던 게 뭐였죠? 저에게 각종 질문과 요청을 하자. 이게 1순위였어요. 1순위.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반에서 저한테 뭔가 요청이나 질문이 온 거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 반에서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아쉬워요. 제가 여러분께서 뭐 내가 내주는 숙제 하라는 거잘 하겠죠. 내가 혼내고 뭐 하면 하겠죠. 뭐 각종 교재 챙겨오라는 거 하겠지. 내가 혼내고 뭐 하면은요. 근데 딱 거기까지인 게 너무 아쉽다는 거야.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내 개인적인 생각.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많이 아쉬워요. 많이. 그래서 솔직히 태도만 봐도 여러분 성적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거든요. 진짜로. 근데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 계신 주역부 멤버 중에서 과연 1등급을 받을 만한, 1, 2등급을 받을 만한 인재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정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저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요. 여러분께서 그 열의만 있으면 돼요. 열의만. 그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만 여러분이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정말 그게 최우선순위예요. 아시겠죠? 네. 자, 잔소리 같았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진도를 이제 쭉 나갈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진도를 나가는 거는 보자. 잠깐만요. 다다음 주 안으로 진도를 끝내는 게 목표인데 당연히 다다음 주 안으로는 끝납니다. 19지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진도를 쭉 나가면 제가 좀 예상을 했을 때좀 천천히 나간다고 기준을 해도 한좀 천천히 나가면 다다음 주 아마 월요일 이쯤이면 아마 끝날 것 같고요. 제가 약간 좀 평범하거나 약간 좀 빨리 나간다고 치면은 아마도 다음 주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내가 진도를 얼마 만에 끝내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진도 나가는 건 그냥 여러분께서 지금 35번까지 그 워크북 파트 1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대략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봤을 거예요. 아주 대략적인 내용.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숙제를 하고 각자 예습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이 각자 이 지문은 내용이 뭐지? 이게 뭔 내용이지? 이런 게좀잘 이해가 안 됐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못 해줬거나 또는 안 해줬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싹싹싹 모아서 저한테 이제 뭐 질문을 하신다거나 이런 게 이제 가장 유기적이고 좋은 학습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자, 20번을 먼저 볼 건데 혹시 이 정도 사이즈로 해도 보여요? 뒤에? 범준이 보여? 하영이 보여? 괜찮아? 여는 보여? 괜찮아? 저기 승우는? 요 자리가 좀잘안 보인다는데 승우 보여? 잘 잘 보여? 그래? 요 정도 사이즈로 할게요. 괜찮아요? 괜찮아? 조금만 더 키워? 알았어. 잠깐만요. 이렇게? 알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이즈를 이렇게 했을 때가 위아래로 내리기가 편하더라고요. 이게 좀더 확대하면은 내릴 때 얘가 막 이렇게 돼요. 이렇게 삐뚤빼뚤.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 근데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잘 조절해 볼게. 알았어. 자, 그러면은 모의고사를 이제 나가도록 할 건데, 자, 모의고사 진도를 나갈 때는 이제 교과서랑은 당연히 다르죠. 한 지문 한 지문이 이제 교과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짧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한 지문 내에서 이제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좀 다룰 겁니다. 당연히 1순위는 전체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내용 파악이 일단 1순위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용 파악을 쭉볼 거고요.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필기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좀 색깔 구별이 좀잘안 돼서 제가 이제 윗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요지를 이렇게 작성을 해놨죠. 이렇게 보시면요. 이따가 쓸 시간 드릴 거예요. 지금 안 써도 돼요.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시험 변형문 이제 내신 시험에서 이렇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좀 작성을 해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한글로 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이런 거뭐 업법 뭐 이런 거 써놓은 거 보이시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시험에서 나올 포인트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시험 포인트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우리 한번 같이 파악해 봅시다. 자, 바로 가볼게요. 20번부터 갑시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 얼른 갈게요. 자, when I was in high school,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we had students. 우리는 학생들을 가지고 있었어. 어떤 학생들이냐? who 이하 전체가 이렇게 덩어리가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students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인데요. 어떤 학생들이냐면 could study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야. in the coffee shop 커피숍에서. 그리고 not get distracted. 자, distract 하면은 원래 방해하는 건데요. distracted 하면은 방해를 받는 거가 되는 거예요. 됐어? ed가 붙었으니까 pp입니다. pp 얘는요. 자, 원래 디스트랙트의 원래 의미는 주의 산만하게 하다라는 뜻이야. 원래는 이게 정신 사납게 하다. 이게 원래 디스트랙트의 뜻이거든. 그러면 디스트랙티드면은 정신 사납게 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get distracted. 정신 사납게 되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근데 not이 붙었으니까 정신 사납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됐어요? 자, 뭐에 의해서 by the noise 소음이나 or everything 모든 것. 자, 그 모든 것이 뭐냐? happening around them. 자, 그들 주변에서 happening, 발생하는 모든 것. 이런 거에 의해서 주의 산만하게 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학업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는 ASMR이란 게 없었어요. 그런 개념이 이제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저는 너무 조용해도 공부가 안 되고요. 너무 시끄러워도 공부가 안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이제 일정하고 적당한 소음? 사실 그게 ASMR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정하고 적당한 소음이 있어야 저는 공부가 좀잘 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여러분 친구 중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노래 들으면서. 저는 노래 들으면서 공부가 안 되거든요. 계속 노랫소리가 들려갖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야. 뭔가 주변에 소음이 있던 간에 아니면은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막 발생해.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나는 뭐 커피숍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 아니면은 나는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무딘 애들이죠. 주변 환경에 무딘. 됐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We also had students. 자, 우리는 또한 학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어떤 학생들이냐면 Who could not study? 이번에는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이래요. 아이고, 넘어갔네. 자, 어떤 학생들인가? If the library was not super quiet. Super quiet니까 겁나 조용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도서관이 아주 조용하지 않다면 공부를 할수 없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대죠. 굉장히 예민한 친구들이야. 굉장히 예민한 거. 그꼭 이제 독서실 가면은요. 누가 이제 기침 한번 하면은 기침 좀 그만해 줄래요 하면서 막 이렇게 쪽지 남겨갖고 이렇게 남기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또 보면은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요, the letter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 the letter가 후자라는 뜻이거든요. 후자. 그럼 여기서 후자가 누구냐? 여러분 잘 보세요. 윗내용에서 지금 우리가 두줄 읽었잖아요. 근데 두줄 읽었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students가 나와 있어요. 여기가 1번.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스튜던츠 얘가 2번입니다. 즉 1번이 전자가 되는 거고 2번이 후자가 되는 거거든요.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자면 전자는 둔감한 학생을 말하는 거예요. 둔감한 학생. 주변 환경이 어떻든 간에 별로 신경 안 쓰는 학생. 후자는 굉장히 예민한 학생. 주변 환경이 아주 조용해야 되고 정숙해야 하는 이제 그런 예민한 학생을 가리키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The letter라는 녀석, 후자라는 애가 주어로 나왔잖아요. 즉 여기서 the letter가 가리키는 건 누굽니까? 굉장히 예민한 학생을 말하는 거예요. 주변이 굉장히 조용해야만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학생. 자, 후자의 학생은요, suffered 고통받았답니다. Because 뭐 때문에? Even in the library, 심지어 도서관에서조차 It was impossible. 불가능했기 때문에. It은 가주어니까 해석을 안 했어요. 뭐가 불가능했냐? 후부정사가 불가능했대. To get, 얻는 것이 불가능했대요. The type of complete science. The type of, 어떤 유형이죠. Complete은 완전한, silence는 침묵이니까 어떤 완전한 침묵의 유형을 얻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완전한 유형의 침묵이란 게 뭔데요?
말 그대로 그냥 완전한 침묵이야. 완전한 침묵. 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진짜 개미 걸어가는 소리도 안 날 정도의 침묵.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 도서관에서. 안 되잖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렇죠? 누군가 아까처럼 뭐 기침을 할 수도 있고 막 의자 끄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뭐 핸드폰 뭐 이렇게 뭐이 뭐야 문자 치는 소리 같은 게 이렇게 손 따따따따 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완전한 침묵이라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죠 도서관에서도요. That they thought. 자 그들이 thought하는 이 thought라는 거는 seek의 과거형이야. seek. 그래서 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추구하다. 뭐뭐를 추구하다. 즉 그들이 추구하는 완전한 침묵의 유형을 얻는 것이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후자의 학생들이 굉장히 고통받았다라는 겁니다. 예민하니까요. 됐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이런 후자 타입이 있습니까? 내가 주변에 조금만, 아주 조금만 소음이 나도 나는 집중이 안 돼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없으세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If students. 자, 이러한 학생들. 여전히 계속해서 예민한 학생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were victims of distraction. victim 하면은 피해자, 희생자 이런 뜻이야. 뭐의 희생자였냐? distraction. 아까 distract라는 단어 나왔었죠? 주의 산만하게 하다였는데 현으로 끝나니까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 이렇게 되는 거야. 주의 산만하게 하는 것. 길죠? 해석이. 주의 산만하게 하는 것. distraction. 자, 그러면 주의 산만하게 하는 것의 희생자였답니다. 자, 근데 어떤 희생자냐? 이 화살표 표시를 좀 잘못 했는데 화살표가 여기 distractions가 아니고요. 요 victims의 화살표가 가야 돼요. victims. 화살표를 좀 바꿔 주세요. 자, 어떤 희생자냐? Who found it very difficult to study anywhere except in their private bedroom.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제가 이 미리 써놓은 걸 보면은 어법적으로 중요하다 해갖고 이렇게 세 가지가 체크되어 있는 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 일단은 어법적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해석하는 법을 먼저 알려줄게. 자, 여기에서 it은요, 여기 글씨 조그맣게 써져 있죠? 감옥적어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수서를 보면 감옥적어. 자, 감옥적어는 가주어랑 똑같아요, 여러분. 가주어는 해석이 없죠. 그쵸?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죠. 주어가 너무 기니까 이제 진짜를 뒤로 보내고 가짜 주어를 쓴 거잖아. 가주어를. 감옥적어도 똑같아. 목적어가 너무 기니까 목적어를 뒤로 보내버리고 가짜를 쓴 겁니다. 역시나 해석이 없습니다. 감옥적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고요. Who found? 알게 되었다가 아니라 알게 되었던.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관계대명사니까. 뭘 알게 됐냐? It 해석 없고요. Very difficult. 아주 어렵다는 걸 알아냈대요. 뭐가 아주 어려운데요? 이 네모 가로가 아주 어렵대. 그래서 네모 가로가. 네모 가로가 뭔데? To study anywhere. 자, 어느 곳에서든 공부하는 게. Except 뭐뭐를 제외하고. In their private bedrooms. 그들의 개인적인 침실에서를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도 공부하기가 아주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되었던 이런 희생자였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민한 학생들은요, 자기 방 아니면 공부할 데가 없었다. 도서관이 됐든 학교가 됐든 어디든 간에 공부를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의 산만하게 하는 것에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보통 집에서 공부 잘안 되잖아. 너무나 나를 유혹할 거리들이 많고요. 나를 뭔가 감시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서 공부가 잘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실 다니는 거 아니냐. 스터디 카페나. 그런데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를 막상 갔더니 막 의자 찍찍 끌고 막 이런 소리 들리고 하니까 이제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예민한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피해자인데 이걸 뭐 누굴 탓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돈 내고 온 사람들이. 결국 예민한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어쩌라는 건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In today's world. 자, 오늘날의 세상에서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대. 뭐가? To run away. 도망치는 것이요. From distraction. 주의 산만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도망가는 건 불가능하답니다. 오늘날 세상에선 불가능해요. 그렇죠? 어딜 가나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어서. Distractions are everywhere. 자, 집중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요, 어느 곳에나 있고요. But, 그러나,
If you want, 만약 너가 원한다면, to achieve your goals, 너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한다면, you must learn, 너는 배워야 합니다. How to tackle distraction. 여기서 tackle이라는 게 대처하다라는 거거든요. 대처하다. 자, 그러면은 그 주의 산만하게 하는 것들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답니다. 이 문장이 바로 이 글의 주제입니다. 여기다 주제라고 좀 써두세요. 여기가 주제문이에요. 주제문. 자, 여러분, 주제문이라는 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한 문장만으로 이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바가 압축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주제거든요. 이 필자가 초반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옛날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좀 주변 환경이 좀 둔한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근데 반대로 주변 환경이 굉장히 예민한 친구들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자기네 방 말고는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 오늘날 세상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거 천지인데 그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집중에 방해가 되는 건 어느 곳에나 있어요. 하지만 너가 진정으로 너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한다면, 너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한다? 이건 무슨 말이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각자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각자 여러분만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잖아. 너네가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세상에선 어떻다고요? 이 예민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로는. 그러니까 네가 어쨌든 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은 너는 주의산만한 거를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야. 주의산만한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왜? 어차피 벗어날 수 없어요. 어차피 벗어날 수 없어. 이 세상은 디스트랙션으로 꽉 차 있거든. 그러니까 피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여야지. 이 주의산만한 거를 좀 받아들이고 덜 예민해지도록, 덜 예민해지도록 훈련이 필요하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인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You cannot eliminate distractions. 여기 딱 나왔잖아. 딱 나왔잖아. 너는 뭐 할 수 없다? Eliminate. 제거할 수 없어요. 뭐를? Distraction을 제거할 수 없다고. 말이 안 돼, 이거는요. 그러나 you can learn. 너는 배울 수는 있어. 뭐를? To live with them. 그것들과 함께 사는 것은 배울 수 있다고요. 그럼 내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하자. 그것들이 뭐야? 방해하는 것들. Distractions를 가리키겠죠. Distractions. 그 방해 요소들과 함께 사는 걸 배울 수는 있다는 거야.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냐? That ensures that ensures they do not limit you. 이렇게 나왔죠. 보장해 주는데요. 뭐를 보장해 준대? 그들이 do not limit you. 너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것도 디스트랙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해 요소들이 너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 방해 요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너가 배울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 끝났죠. 아까 전에 여기에서 이미 나왔죠. 전 문장에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집중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절대 제거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 존재합니다. 시골 가면 존재 안 할 것 같아요? 귀뚜라미 우는 소리 때문에 집중 안 될걸요? 이런 예민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완전한 침묵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맨 위에 쓴 요지를 보겠습니다. 요지. 자, 이 글의 요지를 보자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방해 요인들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게 바로 이 글의 요지입니다. 이 문장 근데 뭡니까? 제가 방금 말했던 주제문. 똑같은 문장이죠. 그렇죠? 주제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바로 주제에 해당하는 문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 시험 변형에 대한 포인트는요. 제가 좀 나중에 할게요. 제가 어차피 필기해놨고요. 여러분한테 이거를 진도 한 번 나가고 끝낼 게 아니에요. 모의고사는요. 어차피 여러 번 봐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내용 파악이 저는 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 파악을 쫙 순서대로 할게요. 내용 파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용 파악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어법이라든가 뭐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거라든가 이런 거는
한 다다음 주쯤에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요지만 여러분께서 작성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적인 포인트가 이제 몇 개 있었는데요. 한 개만 설명할게요. 한 개만. 이런 자잘한 것들 빼고요. 한 개만 설명할게. 20번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잠깐 볼래? 네 번째 줄. 여기. 이거 하나만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 여기 좀 지우고. 자, 이 문장 자체가 좀 중요해요. 이 문장 자체. 여기 좀 별표 좀 해놓자. The student 나온 문장. 이 문장이 좀 중요하거든. 제가 옆에다가 써놨다시피 서술형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내기도 좋고 어법으로 내기도 좋은 문장이야. 이런 애들이 보통 시험에 좀 잘 나오거든요. 이런 애들이.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할게. 자, 여기가 왜 좋냐면요. 바로 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부분. 여기가 핵심이야. 여기가. 아까 쌤이 잠깐 말했는데 감옥적어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감옥적어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필기를 할 건데 저는 여기가 필기 공간이 좀 좁아갖고 저는 좀 하단에다가 할게요. 여러분은 그냥 편한 데다가 하세요. 알겠죠? 저는 여기다가 좀 필기를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봅시다. 감옥적어. 자, 일단은 첫 번째 가주어와의 비슷한 점을 한번 제가 작성해 볼게요. 비슷한 점. 조금만 더 확대해 볼까? 잠깐만요. 가주어와 비슷한 점과 가주어와 다른 점 이렇게 제가 나눠서 좀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주어와 비슷한 건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뭔가 해석이 없다라는 거죠, 일단은. 해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해석을 안 한다는 거죠. 해석이 없다. 이게 가주어와 비슷한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주어라는 건 뭐였습니까? 주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보낸 거였죠. 감옥적어도 뭐다?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보낸 거다. 됐어요? 그게 이제 비슷한 점입니다. 그래서 가주어는 뭐다? 어떤 형태입니까? 주어가 너무나도 길어서 어떻게 바꾼 거야? 이슬 쓰고 진주어를 쓰는 거. 이런 형태죠. 그러면 감옥적어도 어떻다? 비슷하다는 거야. 감옥적어도 뭐 예를 들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 목적어가 너무 기니까 어떻게 한다? 요 자리에 it을 쓰고 진짜 목적어가 이렇게 나온다. 됐습니까? 이런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가주어와 비슷한 점이에요. 근데 가주어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여기다 쓸게요. 자, 가주어와 차이점. 아, 다른 점이라고 쓸게요. 다른 점. 가주어와 다른 점. 자, 가주어와 다른 점이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중요하고 이게 감옥적어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요. 쓰는 상황이라고 제가 한번 써볼게요. 쓰는 상황. 쓰는 상황. 쓰는 상황이 다릅니다. 쓰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뭐가 다른 거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주어라는 거는요. 어쨌든 주어가 기니까 뒤로 보낸 거잖아요. 주어가 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문장의 5형식을 보면은 문장의 5형식 5가지 형식 중에서 주어가 없는 문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모든 문장에는 다 주어가 있잖아. 그치? 그렇게 가주어라는 녀석은요. 형식과 상관없이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주어가 길면 뒤로 보내고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감옥적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감옥적어는 어쨌든 간 목적어가 있는 상황에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로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봐. 아, 이거 여기다 쓸 텐데 필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문장의 5형식을 제가 한번 다 써볼게요. 이렇게. 자, 문장의 5개 형식을 다 썼거든요. 근데 가, 주어는 이론상으로 다 가능하다 했어요. 주어가 다 이렇게 있으니까. 됐어? 자, 그런데 가, 목적어는 어떠냐? 목적어가 있어야 가, 목적어를 쓰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1형식과 2형식은 탈락이죠.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잘 봐봐. 3형식 볼까? 3형식은 목적어가 뒤에 있네. 그럼 목적어가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길게 나왔다고 쳐봐. 그럼 어때? 상관없어요. 왜? 여러분 잘 보세요. 가, 주어를 애초에 왜 썼어? 주어가 기니까 앞이 긴 게 싫으니까 뒤로 보낸 거야. 앞이 긴 게 싫으니까. 자, 근데 지금 어때? 목적어가 길게 나왔는데 아니 어차피 뒤에 있잖아.
그렇잖아. 근데 얘를 뭘더 뒤로 보내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쓸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4형식을 볼게. 얘는 목적어가 두개 나오잖아.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일명 간접 목적어, 뒤에 나온 걸 직접 목적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직접 목적어가 길게 나왔어. 어차피 뒤에 있으니까 상관없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간접 목적어가 길게 나왔어.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 조금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얘가 만약 길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 4형식을요, 3형식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4형식, 3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죠? 여기다가 2, 4로 써갖고. 그렇죠? 이렇게 전환하면 돼요. 그럼 어차피 얘가 뒤로 빠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역시나 과목적어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목적어를 쓰는 상황은 뭡니까? 결국에는 5형식 구조밖에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쓰는 상황이 뭐냐? 어떻게 되느냐? 자, 가주어는 제한이 없어요. 얘는. 제한이 없는데 과목적어는요. 일단 첫 번째로는 5형식 구조여야 됩니다. 5형식 구조.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더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5형식 구조여야 된다. 첫 번째 조건.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 구조일 때만 과목적어, 집목적어를 쓸수 있다. 첫 번째 조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목적어가 길어야겠죠. 그렇죠? 목적어가 길어야 우리가 과목적어를 쓰지. 길지도 않은데 뭐하러 과목적어를 써요? 필요 없겠죠, 그러면. 그래서 당연히 목적어가 길어야 합니다. 길어야 함. 근데 이렇게만 말해버리면 또 여러분 입장에서 애매한 게 선생님, 길다는 게 기준이 뭐예요? 또 이래버릴 수 있잖아요. 몇 단어 이상 써야 긴 건데요?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기준을 좀 명확하게 잡아줄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목적어가 길어야 한다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to 동사원형 또는 대절이 나왔다. 그러면 길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심플하게. 됐어요? 요 자리에 수동사원형이나 아니면 대주어 동사 나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길구나. 이렇게 이제 그냥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조건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조건. 이거는요. 동사 자리에 여기 좀 지울게요. 동사가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make나 find나 생각하다 시리즈.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와요. 동사가 이런 애들. 됐어요? 이런 애들이 나와야만 쓸수 있습니다. 과목적으로요. 이런 애들이 나와야만 쓸수 있어요. 됐어? 이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보다 쓰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야. 쓰는 상황이 다르다. 거기에 이어서 가장 또 결정적인 차이점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법적인 거 이렇게 쓸게요. 그냥. 사용 여부라고 할게요. 2번에 사용 여부. 사용 여부. 자, 가주어는 어떠냐면요. 쓰는 사람 마음입니다. 쓰는 사람 마음. 그러니까 이게 사용 여부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어가 길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주어가 길게 나왔어. 막 이렇게 투부정사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길게 나오고 동사 보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이렇게 길게 나왔어. 그럼 원래는 우리가 이 주어가 긴게꼴 보기 싫으니까 가주어진 주어를 쓰는 거잖아. 이렇게 가주어진 주어로 바꿔 쓰는 거잖아. 이 주어가 긴게 싫으니까.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러면은 아니야. 나는 주어가 긴게 좋아. 난 그냥 이대로 쓸래. 그럼 이게 어법적으로 틀릴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라고. 그냥 꼴 보기가 싫을 뿐이지. 틀린 건 아니라고. 됐어? 그러니까 사용 여부가 가주어를 내가 쓸래 안 쓸래를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거야. 쓰는 사람 마음이라고.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사용 여부라는 거는요. 근데 과목적어는 어떠냐? 과목적어. 과목적어는 이 위에 제가 조건을 써줬죠. 여기다가 여기 조건을 썼죠. 이 조건에 맞으면 무조건 사용해야 됩니다. 무조건 사용. 과목적어는 무조건 써야 돼. 안 쓰면 틀려요. 됐어? 예를 들어서 다시 주어, 동사, is, 목적격 보어, 집목적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문장 구조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 진목적어 예를 들어 to 부정사라 쳐볼게. 그냥 to 부정사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과목적어 진목적어 쓴 거죠. 지금 문장 패턴을 보면은. 근데 아나 과목적어 진목적어 쓰기 싫어, 나 그냥 to 부정사 여기다가 쓸래 이렇게 쓸래 했어, 이렇게 했어. 그럼 이게 어법상 맞느냐? 틀리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과목적어와 가주어의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가주어는요, 다시 한번 보다 주어 자리가 길면은 언제든 쓸수 있다. 자기 마음이라는 거야. 투부정사나 대절이 주어 자리 나왔다. 자기 마음이야. 근데 과목적은 어떻다. 이런 위와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조건에 맞으면 무조건 써야 돼요. 무조건. 안 쓰면 틀린다. 이게 가주어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그 가주어와 과목적어에 대한 좀 비교 설명으로 좀 접근을 했거든요. 가주어와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겠네요. 중요한 건 뭐냐? 선생님, 그래서 이 과목적어가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이게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겠죠? 그걸 설명드릴게요. 그거를. 자, 여기 왼쪽 좀 지우고. 자, 여기 좀 지우고 제가 여기다가 3번이라고 쓰겠습니다. 3번. 이게 왜안 움직여? 자, 3번. 제가 여기다가 시험 포인트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시험 포인트. 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객관식 버전이 있고 서술형 버전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값을 제가 이렇게 쓸게요. 주어에 make 동사를 그냥 쓸게. make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 make it 목적격 보어, 그리고 to 부정사가 잘 나와요, 대절보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본값을 써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요, 그럼 시험이 어느 부분에 나오냐면은 일단 여기 1번, 그리고 여기 2번, 그리고 여기 3번, 이세 가지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보통 시험을 낼때 객관식 기준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내는 거는 얘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얘입니다. 얘는 거의 안 나와요. 얘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3번은 그냥 빼버릴게요. 잘안 나오니까. 이 1, 2번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의도를 알려드릴게요. 1번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it을 쓸래, vs, them을 쓸래. 이렇게 시험 나오는 거야. it 쓸래, them 쓸래. 됐어? 이렇게 시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형용사 쓸래, vs 부사 쓸래.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됐어? 이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예요. 되니?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너무 간단한데요. 여러분 보시면. 자, 일단은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는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형용사가 정답이에요. 왜? 보어 자리잖아, 보어 자리. 보어 자리에 부사 쓸수 있어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형용사만 정답이 됩니다. 근데 내가 혹시나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용사가 막 해피 이런 단어가 나왔다고 쳐봐. 해피. 근데 이 해피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막 예를 들어 very 같은 게 앞에 붙어서 이렇게 꾸며줄 수는 있잖아. 그럼 이 very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어쨌든 형용사 보어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속지 말자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요 녀석. it 쓸래, them 쓸래 하면은 지금 여러분 입장에선 너무 쉽습니다. 과목적어니까 당연히 뭘 써야 돼? it을 써야지. 이렇게 쉽게 고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워서 오히려 출제율이 낮아요. 얘는 쉬워서 출제율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따지고 자시고 할게 없어요. 무조건 형용사가 정답입니다. 보어 자리니까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them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과목적어 자리인데 어떻게 them이 정답이 돼요? 이럴 수 있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패턴이 무조건 과목적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은 없다는 거야. 여기에서 연결돼야 되는 게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과목적어의 해석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 해석 방법.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걸 패턴을 다시 써볼게.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그냥 make로 쓰겠습니다. 자, 요 패턴의 해석법을 알려줄게요. 제가 나눠서. 자, 주어는 만든다. 해석 없죠? 뭐뭐 하게.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끊어서 해석한 거야. 그러면은 얘는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게 만들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해석이 바로 뭡니까? 이게 과목적어, 진목적어 해석이에요. 과목적어, 진목적어. 됐어? 근데 그냥 평범한 버전의 해석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평범한 버전. 그래서 과목적어, 진목적어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될까? 주어는 만든다. 그것을로 해석했어요, 지금. 과목적어가 아니죠, 그러면. 그것을 뭐뭐하기 위해. 됐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해석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해석에 따라서. 그러니까 똑같이 주어 make it 목적 격보어 to 부정사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때는 얘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얘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얘들아 잘 봐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래 버전으로 해석이 됐어. 만약에 이게 맞아. 해석을 했더니 그러면 여기에서의 is은 과목적어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그것이란 뜻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뭐뭐 하는 건지 그것들을 뭐뭐 하는 건지 이건 따져봐야겠지. 이해돼? 뭔 말인지? 지금 하는 말뭔 말인지 이해돼요?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해봤더니 이 버전이 맞아. 그러면 따지고 자시고 할게 없어. 무조건 이시 정답이야. 됐어? 근데 아래 버전으로 해석한 게 맞아. 그러면은 그것인지 그것들인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생각보다. 됐나? 근데 제가 지금 작년 시험을 좀 살펴보니까 작년 시험 기준으로는 여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다행히도. 여기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이라면 난 이걸로 낼 건데 여기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어법 안 그래도 할거 많은데 이것까지 다 이런 상황까지 다 기억하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집어주는 것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과목적어의 요 개념입니다. 요 개념. 제가 아까 필기한 거.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is/am/slash 하면 is을 써야 되고 형용사/부사/slash 하면 형용사 써야 된다. 그냥 이 정도.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과목적어, 진목적어의 해석. 됐어? 요렇게. 이렇게 세 개만 기억해 주세요. 이것만 기억해도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풀수 있습니다. 과목적어에 대한 건 웬만한 건다풀수 있어요. 됐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보다 과목적어에 대한 개념. 두 번째, 과목적어가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 예나 예로 나온다. 그래서 각각 형용사와 이시 정답이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과목적어, 진목적어가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석은 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냐면요. 영작으로 나왔는데 해석을 니네가 못하면 당연히 영작을 못하겠다. 해석을 못하는데 어떻게 영어로 글을 써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기억해 달라고 제가 이렇게 좀 작성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좀 돌아가서 보자면요. 이 상황으로 돌아가서 아까 여기죠. 여기. 여기. 그럼 여기 보시면요. 여기 find 동사 나왔네요. 아까 말했다시피 make나 find나 생각하다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find 동사 나왔고요. 가짜 목적어 in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끊어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알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it 해석 없죠. 매우 어렵다고. 뭐가 공부하는 것이. 됐어? 이렇게 해석한 거야. 여러분 입장에서 또 헷갈릴 수 있는 거, 별거 아니지만. 선생님, 여기 목적어인데 왜 이라고 해석했어요? 또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목적어 을을 붙여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은는 이가 붙여 해석했어요? 또 이럴 수 있다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말해준다. 자, 여러분,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지금 과목적어, 진목적어는 몇 형식? 5형식 구조란 말이야. 5형식 구조. 얘들아, 5형식 구조에서 이거는 그냥 니네가 영어를 배우는 한 평생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인데 5형식 구조에서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요. 주어 동사 관계예요. 주어 동사 관계. 이걸 우리가 주술 관계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냐? 이 둘을 해석할 때는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라는 소리예요. 됐어? 이걸 주술 관계라는 거야. 지금 얘가 목적어잖아. to study가. 여기 difficult가 목적격 보어잖아. 그럼 둘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면 딱 떨어진다고.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 딱 떨어지잖아. 그치?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됐냐?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 은능이가 붙여서 해석한 거야. 별거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
어디에서든 공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해석 없고요. 알게 되었다. 근데 관계대명사부터 했으니까 알게 되었던 희생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문장은 다시 한번 보다 영작으로나 어법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니까 반드시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옥적어가 워낙 좀 중요한 부분이고 또 서술형으로 워낙 잘 등장하는 녀석이라서 제가 조금 길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질문 이어서 가겠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자, 이어서 봅시다. 얼른 봐야지.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그 이제 글의 구조 분석을 해서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글 전체 내용을 여러분이 좀 한눈에 파악하고 싶을 때 보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출제 포인트 어휘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는요,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어휘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여기도 역시나 보시면은 여러분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니까 반드시 여기도 같이 학습을 해주세요. 자, 다음 넘어가서 21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좀 지문을 좀 빨리 보기 위해서 요약을 대충 한번 읽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충 한번 읽어보자면, 인터넷은 소비자들이 제품에 관한 정보를 다른 소비자들과 비교하고 공론의장을 통해 마케터에게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쓸 시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바로 뭔 내용인지 가보겠습니다. 자, with the internet. 자, 인터넷으로 everything changed. 모든 게 변했답니다. 바로 이어서 product problems, overpromises, the lack of customer support, differential pricing. 자, 여기까지 엄청 길죠. 그래서 제품 문제, 과잉 약속, 그리고 고객 지원의 부족, 그리고 어떤 이제 differential pricing이니까 가격 차별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뭐 이런 것들. So all of the issues.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냐? 이 대처리어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대처리어를 보자면 Customers actually experienced from a marketing organization. 이렇게 나와 있죠. 즉, 소비자들이 실제로 경험했대. 뭐로부터? 마케팅 조직이겠죠. 그러니까 마케팅 조직으로부터 소비자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이런 모든 문제들이 suddenly, 갑자기 popped out of the box.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갑자기 상자 밖으로 팝 아웃 했대요. 여러분 팝콘 알잖아요. 팝콘. 팍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팝 아웃 하면은 갑자기 팍 하고 나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내용 파악을 간략하게 해볼게요. 인터넷이 생겨나면서 굉장히 많은 게 변했대요. 모든 게 변했대. 그럼 뭐가 변했냐면 뭐 제품에 대한 문제라던가 과잉 약속이라든가. 과잉 약속이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옛날에는 이제 여러분이야 이제 인터넷 세대지만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어땠었냐면요. 무조건 TV 광고가 1순위였어요. TV 광고, CF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뭐 버스 같은 데 붙어 있는 막 그런 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다 광고를 하곤 했는데 그때는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제품을 내가 어떤 걸 사고 싶어. 예를 들어 뭐 내가 TV를 살 거야. 근데 요즘 같으면 어때요? 그 TV 그냥 검색하면은 리뷰 쫙 나오잖아. 그치?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딨어요.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기껏해요? 주변 사람한테 뭐 물어보거나, 좀 어땠어요? 이러면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검증이 안 되니까. 그쵸? 어차피 인터넷이 없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품 문제가 있어도 몰라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죠. 또는 과잉 약속은 뭐겠습니까? 기업에서 이거는 이 정도 기능까지 됩니다. 이러면서 막 과잉 약속을 하는 거야. 이해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 지원 부족이라든가 뭐 가격 차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건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제 그 상자에서 팍 하고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뭐 하면서? 인터넷이 등장하면서요. No longer were there any controlled communications or even business systems.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잠깐 보자면. 자, 여기에서 no longer라고 지금 부정어가 나와 있습니다. 부정어가 나오면, 이렇게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요. 동사주어가 이렇게 도치가 돼서 나와요. 자, 이게 잠깐 보면은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원래 우리가 원래 옷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부분이 원래는 there were가 돼야 되겠죠. 원래 이게 원래 어순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there were 쓰면 틀립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앞에 부정어가 나오면요. 도치가 되거든요. 뒷부분이. 자리가 바뀌거든. 그래서 there were가 아니라 were there라고 이렇게 자리가 바뀌게 됐다라는 점. 의문문 쓰듯이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no longer는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이런 뜻인데 there 비동사는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죠. 과거형이니까 있었다. 그럼 no longer were there.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더 이상 없었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없었냐? 더 이상. Any controlled communications.
어떠한 통제된 의사소통이라던가 아니면은 심지어 비즈니스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없었답니다. 됐어요?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됐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터넷이 생기기 전까지는 후이 마케터들이 사기 좀 칠 수 있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는 사기를 못 친다는 거야. 왜? 사기 좀만 치면은 사람들이 어, 여기 제품 사지 마라. 막 리뷰 남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통제된 의사소통이나 사업 체계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자, 이어서 얘기하자면 consumers, 소비자들은 could generally learn, 일반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뭐를요? Through the web, 웹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되었답니다. 뭘 알게 됐는가? 네모 과로를 알게 되었는데, 네모 과로가 엄청 길죠. 자, 천천히 가볼게요. Whatever는 무엇이든지 이렇게 써거든. They wanted니까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웹을 통해 알게 됐대. 뭘 알게 된 건데? 뭘 원하는데? To know, 알기를 원한대. 뭘 알기를 원하는데? About a company, 그 회사에 대해서, 아니면 its products, 그 회사 제품에 대해서, 또는 its competitors, 그 회사 경쟁사에 대해서, 또는 its distribution systems, 그 회사의 유통체계에 대해서, 그리고 most of all, 무엇보다도 its truthfulness, truthfulness 하면 진정성이거든요, 진정성. 그러니까 그 회사의 진정성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알기를, 그러니까 니네가 알기를 원하는 무엇이든지, 소비자가 알기를 원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야. 뭐 할 때? Talking about, 이야기할 때요. 그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됐나요? 이제 이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아주 쉽게 검색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제품까지 갈 것도 없어. 당장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근접해 있는 게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배민 같은 거. 그렇죠? 뭐 저만 해도 그래요. 저는 그 여러분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배민에서 이렇게 뭘 이렇게 시켜 먹는데 이게 처음 시키는 곳이면 이게 잘못하면은 낚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첫 번째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걸러요. 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저는 별점 5.0은 걸립니다. 무조건 나 5.0은 걸러요. 무조건 4.7, 4.8 저는 여기만 고릅니다. 네. 5.0은 저는 알바라는 생각이 좀 들어갖고 5.0은 걸르고요. 두 번째는요. 최소 리뷰에 100명이 적혀 있어야 돼요. 막 리뷰 한 5개 막 이렇게밖에 없으면 전 안 믿습니다. 표본이 너무 적어서요. 저는 보통 그렇게 이제 좀 고르는 편이에요. 어찌 됐든가 아주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가 손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 기업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곳이냐 이런 것도 당연히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보자면 just as important 해갖고 문장이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이 주제입니다. 떠드세요. Just as important. 주제문이에요. 주제문. 자, 그러면 이 주제문이 얘가 왜 주제문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Just as important. 자, 그만큼이나 중요하게도 인터넷은요 opened up 열어주었습니다. 포럼을요. 포럼이라는 건 어떤 장을 말하는 거예요. 장. 자, 여기서 말하는 장이 뭐냐면요. 어떤 장소할 때 그 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소할 때 장. 알겠죠? 자, 어떤 그 장을 열어줬는데 여기에서 for customers 위에 의점 주라고 써있죠. 여러분 자수서를 보면요. 의미상 주어를 말하는 겁니다. 의미상 주어. 주어니까 은는이가 붙여서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고객들이 비교할 수 있는 장.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를 비교하냐? 제품, 경험, 가치 이런 거를 비교할 수 있어요. 누구랑? With other customers. 다른 소비자들이랑. Easily and quickly. 쉽고 빠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입장에서 쉽게 제가 바꿔주면요 커뮤니티라 생각하면 돼요. 커뮤니티 너네 버전으로 말해주면 됐어요? 그럼 커뮤니티를 만들어준 거죠. 이제 뭐 저는 이제 사실 커뮤니티 이런 거를 잘 안 하는데 뭐 DC 인사이트 막 이런 좀 유명한 커뮤니티 있잖아요. 뭐 그런 커뮤니티에 뭐 어디에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예를 들어 내가 컴퓨터를 알아볼 건데 뭐 이 정도면 뭐 좋은 거냐? 그러면은 그 정도 이거는 좋고 이건 안 좋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댓글을 남겨주고 뭐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Now 이제 the customer 소비자는요 had a way 방법을 가지고 있답니다. 뭐를 어떤 방법이냐? To talk back to the marketer. 자 마케터에게 다시 말할 방법이래요. 그리고 to do so 그렇게 할 방법이랍니다. Through public forums instantly. 즉시 퍼블릭 포럼이니까 퍼블릭은 공공의 이런 뜻이죠.
그리고 포럼이 아까 장이라고 했죠. 커뮤니티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공의 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공공의 커뮤니티 됐어요? 그런 공공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이제 방법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됐어요? 자,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다. 이제 소비자는 어떻게 됐다? 마케터에게 다시 말한대요. 마케터에게 다시 말한다는 건 뭐냐면요. 좀 쉽게 말하면 갈군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막 이제 홍보를 막 했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라고 해볼까? 만약에 어떤 학원에서 홍보를 했어. 우리 학원 한 달만 다니면 무조건 1등급이다. 봐봐 이러면서 홍보를 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거기를 다녔어. 한 달 다녔어. 근데 등급이 더 떨어졌어. 막 6등급 나왔어 내가. 그러면 이제 뭐야? 마케터한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됐어? 어디에다가? 직접 말하기 뭐 하면? 인터넷에다가. 말해도 되는 거잖아. 요 학원 갔더니 1등급은 개뿔이지. 1등급 나온 과목이 없다. 봐봐 이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소통의 창구가 열린 거죠. 아니 옛날에 인터넷이 없다면 그런 게 있겠어요? 없죠. 그냥 친구들끼리 얘기하거나 그냥 이 정도가 다겠죠. 뭐.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아까 제가 썼던 요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터넷은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다른 소비자들과 비교할 수 있죠. 비교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공론의 장을 통해 마케터에게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줬답니다. 뭐가요? 인터넷이. 됐나?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인터넷은 소비자들이 제품에 관한 정보를 다른 소비자들과 비교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마케터에게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글씨 혹시 좀 잘 못 알아볼까 봐 다시 한번 읽어드렸어요. 됐나요? 이제는 그러니까 사기 못 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기 못 칩니다. 다 되셨으면요. 시간이 한 8분 남았는데 빠르게 한 질문만 더 할게요. 빠르게. 아직 다 못 쓰셨어요? 얼른 쓰시고. 공론의 장을 통해 마케터에게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네, 다 쓰신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22번. 좀 빠르게 봅시다. 시간 관계상. 여기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22번 보겠습니다. 22번 지문이 참 시험 낼 게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요. 일단은 주제를 한번 간략하게 읽어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더 나은 선택을 위해 결정을 미루는 것은 결국 해가 된다. 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선택의 이제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이걸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이 선택을 안 해. 이걸 미뤄. 다음날 이때로 미뤄. 이때도 안 하고 더 미뤄.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해. 그래서 나중 이제 선택을 뒤로 미루는 일이야. 그럼 선택을 뒤로 미루는 이유가 뭐냐면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예요. 결국에는. 근데 결국 그렇게 결정을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된다? 나한테 손해로 다가오게 된다. 이게 이제 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내용은 방금 전에 파악을 했으니 내용을 빠르게 읽어볼게요. 자, FOBO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 FOBO가 뭐냐면요. OR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OR가 즉 이런 뜻입니다. 즉 Fear of a better option이래요. 됐어? 그러니까 더 나은 옵션에 대한 공포심이랍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선택에 대한 두려움은요. Is the anxiety, 불안감이래. 어떤 불안감이냐? 대절 이하하는 불안감인데요. Something better, 그러니까 더 나은 무언가가 will come along,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런 불안감을 말한답니다. FOBO라는 게. 자, which가 나오고 앞에 콤마가 나왔죠. 여러분, 콤마하고 which 나오면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알겠죠? 또는 그리고 그것을 둘 중에 하나를 해석하면 돼요. 주어냐 목적어냐에 따라. 자, 여기선 뒤에 makes라는 동사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나왔어요. 우리 아까 배웠던 거. 다목적어, 진목적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만듭니다. it 해석 없고요. undesirable 하게 만든대요. 어떻게 만든다? 뭔가 좀 바람직하지 않게 만든대요. 뭐를 바람직하지 않게?
to commit to existing choices when making a decision. Make a decision 하면은 결정을 내리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결정을 내릴 때 현재 존재하는 선택을 선택에 commit 하는 거래요. commit은 전념하다 이런 뜻이거든. 전념하다, 헌신하다. 자, 그러면 기존의 선택에 전념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게 만든답니다. 자, 첫 문장이 제가 여기 써놨죠? 주제입니다. 이 첫 문장이 주제예요. 첫 문장이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요. 자, 첫 문장이 중요하니까 쌤이 다시 읽어볼게요. 이게 뭔 말인가? FOBO라는 게 있어. FOBO. 이 FOBO가 뭐라고? 더 나은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더 나은 선택에 대한 두려움. 근데 이게 뭐냐? 불안감이랍니다. 어떤 불안감이라고? 더 나은 무언가가 나한테 오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래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만드냐면 결국에는요. 우리가 뭔가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기존의 선택에 전념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게 만든답니다. 기존 선택지에 전념하는 걸 좀 바람직하지 않게, 탐탁지 않게 이렇게 만든답니다. 미루는 것 자체가요. 첫 문장. 그러니까 약간 저는요. 이 첫 문장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입시를 다 하는 입장이니까 대학교 선택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사실 이거에 이제 반대였지만 저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선생님이 고3 때 원래 쌤이 경희대학교 수시를 원래 쓰려고 했었어요. 제가 실제로 썼습니다. 근데 경희대 수시를 쓰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잘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수시에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시로는 대학을 쓸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수시에 만약에 경희대 붙어버렸어.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수능 대박이 났어. 수능 대박이 나서 내가 서울대도 갈 수 있어. 하지만 서울대로 못 가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반대의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경희대 수시를 이제 쓰려고 하는데 아니야. 나는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나 서울대 갈 수 있어.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더 나은 선택을 위해 선택을 미루는 거죠. 이해돼요? 근데 그랬다가 어떻게 한다고? 보통은 망한다고요. 서울대는커녕 인서울도 못하는 거야. 됐어?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이거야. 이해돼요? 됐어? 자, 그러면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부연 설명을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It is an affliction of abundance. 이렇게 나왔어요. Affliction은 고통이란 뜻이고요. Abundance는 풍부함이란 뜻입니다. 그것은 풍부함의 고통이래요. 풍부함의 고통? 말이 좀 어렵죠? 좀 더 이어서 볼게요. That drives you to keep all of your options open and to avoid risk. 이렇게 나왔네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drive라는 게 운전하다를 해석하면 초딩이고요. 몰아가다. 몰아가다.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움직이다. 이 drive라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make처럼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 뭐뭐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딱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요. 뭐하게 만드는 거냐면 너가 keep 유지하게 만드는 거야. 뭐를 유지하게 만들어? All of your options. 너의 모든 선택지가 열려 있게 유지하도록 만든답니다. 그리고 to avoid risks니까 위험을 피하도록 만든대요. 그렇게 하는 풍족함의 고통이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할게요. 결정장애야, 결정장애. 지금 이 문장에서 말하는 게 결정장애라고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 내가 김밥천국 가서 밥 먹을 거야. 메뉴가 한 50개 있어. 다 먹고 싶어. 이 풍족함의 고통이라고 이게. 너무나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먹으려고 하면은 또 이제 이것도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메뉴를 막 서로 이제 크로스해서 시키곤 하잖아요. 야, 넌 이거 시켜, 난 이거 시킬게 막 이러면서 친구랑 같이 가면. 자, 이어서 보자면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assessing your options. 자, 너의 옵션을 평가하기보다는 그리고 choosing one 한 가지를 선택하기보다는 그리고 moving on with your day 너의 하루를 살아가기보다는요. You delay the inevitable. 너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미룬답니다. 됐어요? 이 inevitable이란 게 뭐냐면요. 어쩔 수 없는 이란 뜻이거든. 어쩔 수 없는. 근데 앞에 더가 있잖아요. 여러분. 더에다가 형용사가 붙으면요. 해석이 둘 중 하나인데요.
뭐뭐한 사람들로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뭐뭐한 것으로 해석을 해요.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이렇게 하면 돼.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 너는 어쩔 수 없는 것을 미룬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게 또 무슨 말인가? 너가 선택지들을 평가한대요. 선택지가 막 여러 개 있어. 그럼 이 선택지들을 평가를 해. 그러니까 선택지들을 하나하나 평가를 해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걸 기반으로 살아가자 하기보다는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됐어? rather than이 붙었잖아. 이렇게 하기보다는 너는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해야 할 걸 어떻게 한다? 미뤄버린대요. 됐어? 아니 뭔가를 딱 하나 정해갖고 딱 평가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이걸 선택하면은 이제 이게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는 어떻고 막 이런 걸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평가를 해서 하나를 골라갖고 그걸 갖고 밀어붙여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해야 할 거를 밀어버린다는 거야 사람들이. 됐어?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음 내용 볼게요. It is not unlike hitting the snooze button.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like가 붙으면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인데 unlike가 붙어 on이 붙었으니까 뭐뭐와는 다르게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또 not이 붙었네. 그럼 뭐뭐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어? It is not unlike. 여기까지 해석하면 뭐라고요? 뭐뭐와 다르지 않다. 그니? 그것은 뭐랑 다르지 않다. hitting 누르는 거랑 다르지 않다고 snooze 버튼을요. On your alarm clock. 너의 알람 시계에 snooze 버튼을 누르는 것과 다름이 없대. snooze 버튼 뭔지 알아요? 니네 그 핸드폰에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 스누즈 버튼이라고 해서 그 3분 또는 5분 간격으로 하면 5분 간격으로 계속 알람 울리는 거예요. 뭔지 알죠? 그게 스누즈 버튼이에요. 자, only to pull이라고 나왔는데 단지 뭐뭐 하기 위해서. 단지 뭐 하기 위해서? Pull the covers over your head. 너의 머리 위로 그 커버를, 그러니까 여기서 커버는 아마 이불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불을 이제 이렇게 풀하기 위해서, 땡기기 위해서. 이불을 이렇게 땡긴다는 거니까 이불로 이렇게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뒤집어 쓰기 위해서. 그리고 fall back asleep. 자, fall 하고 fall asleep 하면은 잠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잠들기 위해서. 됐어?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얘들아, 우리가 내가 만약에 8시에 맞춰놨어. 아침에 일어나는 거를. 8시에 맞춰놨는데 삐삐삐삐삐 울려. 그럼 원래 그때 바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일어난다고. 내가 선택하는 거를 미루는 거예요. 뭐 함으로써? 스누즈 버튼을 누름으로써. 그럼 스누즈 버튼 누르면은 8시 5분으로 밀리는 거야. 됐어? 또 누르면은 10분으로 밀리고 15분, 20분 계속 딜레이 되는 거라고. 그럼 계속 딜레이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각하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과가 안 좋아지잖아요. 미루니까.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as it probably found out the hard way. 너가 아마도 알게 되었듯이 hard, the hard way니까 그 힘든 방식으로 알게 됐다시피 if you hit snooze enough times. 너가 많은 스누즈 버튼을 많이 충분히 누르게 되면 You will end up being late. 너는 결국 어떻게 된다? 늦게 될 거라고 방금 말했고요. 그리고 racing for the office. 그 사무실로 race 하게 된다고. 막 무슨 레이싱 하듯이 막 달려가게 된다고. 그래서 your day and mood. 너의 하루와 기분이 ruined. 망쳐지게 된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미루는 행동으로 인해서 나의 결과가 안 좋아진 거를 snooze 버튼으로 예시를 들고 있는 거죠. While passing snooze feels good at the moment. 자, 스누즈 버튼을 누르는 게 feel so good, 기분이 좋아요. At the moment, 그 순간은 좋죠. 5분 더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it ultimately, 그것은 결국에는 demands a price, 대가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보다 미루는 습관이 결국 좋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건강한 선택을 하기 위해 결정을 미루는 것보다 결국 자신에게 손해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이 내용이 바로 주제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초과가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자, 우리 그 테스트 아직 다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어 테스트 페널티 쓰셔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이자스실로 가셔서 마무리를 하시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니요, 저기 AT쌤한테 검사 받고 가셔도 돼요. 제가 수업 중이라 아마 검사를 하셨어요. 고생들 했습니다. 고생했어, 예진이.